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하려고 백수된 남자 코백남입니다. 홈페이지에 BAYC 건물과 아즈키 그리고 건물의 비친 모습의 두들스, 마지막으로 한 중앙에 가장 크게 보이는 건물 바로 얌. 홈페이지를 내리다 보면 읽을 수밖에 없는 스토리와 함께 높은 퀄리티의 그림들이 우리를 반겨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엔 대머리에 계란후라이 꽃이 달린 사이보그 인간이 지구를 내려다보는 듯한 모습이 보이고, 그 아래에는 히어로즈 스쿨 NFT들이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자, 몇 주 전 SBS 그것이 알고 싶다 NFT 편을 보신 분들은 이분을 보셨을 겁니다. 바로 웹디자이너로 오래 활동해왔고 현재는 NFT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장윤영 작가, 즉 메타제이 작가입니다. 이 메타제이 작가님의 첫 번째 제너럴 컬렉션 NFT였던 얌은 무려 80%의 물량을 무료로 에어드랍하고 현재 민팅가 대비 4배 정도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데요. 이는 지속적인 소각 이벤트를 통해 PFP의 가치를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민팅 예정인 히어로즈 스쿨 역시 동일한 소각 프로세스로 진행할 예정인데, 우선 이 프로젝트를 다루는 이유는 작가님이 이미 얼굴 다 공개하고 무려 SBS 지상파에 출연했기 때문에 러그풀은 없을 거다. 최근 텔레그램방에서 돌고 있는 NFT에 관련된 글이 하나 있는데, 이 중에서 몇몇 문장들을 인용해보면 제작자에게 모든 걸 의지하는 NFT는 반드시 실패한다, 즉 커뮤니티가 얼마나 잘 형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강조성을 말하고, 바닷가에 집착하는 NFT 커뮤니티는 탈출을 추천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작가님의 1차 PFP인 얌의 경우 1월 민팅 이후 단 한 번도 커뮤니티 내에 잡음이나 사건 사고가 없이 꾸준히 로드맵을 이행 중인데, 일단 대부분이 무료 에어드랍이었기 때문에 라는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NFT의 본질적 가치를 찾아라 라는 주제와 함께 PFP나 작품에 중점을 둔다면 반드시 아티스트를 확인해라. 작가님은 사실 누구나 알만한 유명한 포트폴리오는 없지만 웹디자이너로 오래 근무했고 그러면서 이 시장에 오랜 부분 몸 담으셨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번 NFT를 발행하며 캐릭터 사업 및 컨텐츠 사업을 진행 중이며, 보시면 홀더몰이 따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홀더 전용 종합 온라인몰을 작업 중인데, 이미 전국의 많은 온오프라인 유통업체와 계약하고 입점 예정 업체 리스트가 공개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 가구 판매 업체 YD몰, 인테리어 조명 업체 아트램프 등 가구 업체 그리고 인테리어 업체들과 먼저 계약을 맺은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홀더몰을 늘려 나가고 홀더들에게 혜택을 주며 최종적으로는 수익에 따라 홀더들과 다오를 형성하여 수익을 공유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수익을 분배한다고요? 네, 보시면 토크노믹스라는 이름으로 원형 그래프가 보이는데, 이는 NFT 분배 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민팅을 위해 기존 홀더들에게 혜택을 주는 표도 있습니다. 얌 고래 등급 홀더들에게는 오지 등급을, 디스코드 초대에 채굴을 통해 화이트리스트 롤 부여, 그리고 글림 참여와 팬아트로 화이트리스트, 컨텐츠 제작 후 디스코드 인증하신 분에게는 화리 또는 프리민트가 주어집니다. 디스코드 초대를 100번 하신 분에게는 프리민트 1개를 주는데 최대 3개까지 주어지고, 컨텐츠 제작 후 디스코드에 인증하는 분 역시 프리민트 1개를 최대 3개까지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프리민팅과 얌 홀더들에게 지급되는 양인 1657개를 제외한 나머지 8343개는 오지 화이트리스트 퍼블릭으로 판매가 진행되며, 금액은 각각 0.04이더, 0.05이더, 0.06이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작가님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커뮤니티를 슬쩍 훔쳐볼까요? 우선 디코에는 7,000명의 사람들과 모더레이터를 뽑는다는 공지가 나와있고, 2에서 3주간 하루 최소 1시간 이상 활동을 하면 오지롤과 함께 NFT 5개를 준다고 합니다. 제 채널에서 열심히 활동해주시는 분도 채널 커뮤니티에 보이네요. 트위터는 2,600명 가량의 팔로워가 있습니다. 로드맵에는 NFT를 통해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DAO를 만들고 그리고 브랜드화하여 수익 공유를 한다는 목표가 제시되어 있는데요. 현재까지 로드맵은 잘 이행 중이고 2분기에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 메타버스 공간에서 가상 갤러리를 오픈하고 매트릭스 월드 메타버스 플랫폼 내에 NFT를 테마로 랜드를 오픈한다고 하는데, 디센트럴랜드나 샌드박스는 추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분기에는 홀더들만을 위한 커뮤니티 사이트로 리뉴얼하여 홀더들만의 전용 공간으로 만들고, 재밌는 부분은 홀더들에게 오프라인 행사 참석을 위한 플라스틱 실물 카드를 배포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QR코드가 각인되어 있으며 QR 접속 시 NFT가 없을 경우는 무효가 된다고 합니다. 탑 홀더들에게는 무료로 제공되며 일반 홀더들에게는 생산 단가로 제공되고요. 확실히 엄청 큰 혜택보다는 이 작품을 좋아하는 홀더들이 구축해가는 프로젝트가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는 웹소설과 웹툰 연재가 이어질 예정이고, 추후 웹툰 애니메이션과 같은 경우
경우에는 홀더들에게 우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고 합니다. 이 메타제이 작가님이 궁금하신 분들은 그것이 알고 싶다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민팅은 7월 초라고 하니 이플잭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미리 디코에 참여해두셔야겠죠. 영상 끝에 항상 말씀드립니다. 투자는 본인의 선택이며 제 영상은 참고만 하시되 언제나 신중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코인하려고 백수된 남자 코백남이었습니다.